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 여행의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오이타현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타 여기인데 지금 규슈에서 마지막 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후쿠오카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이타현이 지금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 온천 유명하고 한 곳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리 정보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이타현은요, 일본 규슈 지방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딱 보니까 바다를 끼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다를 끼고, 여기가 지금 오이타현이잖아요. 여기 오이타현인데 여기가 바다를 끼고 지금 시코쿠, 그 다음에 혼슈라고 하는 이두 개의 큰 섬들과 또 이렇게 저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이 여기 오이타현인데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교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아닐까 이런 짐작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벳푸 온천이라는 데가 있고 또 여러분 유후인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 상품이죠. 예. 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예, 규슈 지방이 예, 그 화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들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슈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온천을 비교해보는 여행,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1의 온천현 오이타라고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지리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서부에는 구주산이라는 게 있고, 남부에는 소보산, 산이 굉장히 많군요. 그 다음에 가타부키산이라는 게 있다. 규슈에서 최고봉인 나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규슈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평원은 북부에 나카스평야라는 게 있고요. 중부에 오이타평야라는 게 있어서 농업도 그럼 발달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해안은 북부에서 서부에는 세토 내해 이렇게 보시면 요쪽 좁은 지협 여기 위에 시모노세키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요거를 세토 내해라고 그러죠. 예, 시코쿠와 혼슈하고 이렇게 그 가운데를 흐르는 이런 좁은 해역, 예, 세토 나이카이를 끼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또그 다음에 뭐 시코쿠하고도 여기 시코쿠라고 하는 요 섬, 예, 일본에 큰 섬이 4개 있죠. 홋카이도,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규슈가 있는데 이 시코쿠라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유명하다. 역사는 에도 시대 오이타현에 해당하는 지역은 나카스 번인, 기쓰기 번, 후나이 번 이런 식으로 불렸다. 옛날에 그러니까 번이라고 해서 지금의 현하고 비슷한 곳인데 비슷한 행정 개념인데 좀 봉건 시대의 그런 행정 구역을 번이라고 했고 지금은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 뭐 이럴 때 패번치현이라고 해서 패번치현이라고 해서 번을 패하고 현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적인 현의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예, 설정이 되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현과 같이 큰 도시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각지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이타현의 가장 큰 시는 요 오이타시가 있고 그 옆에 벳푸시, 벳푸라고 하는 온천이 유명하고 유후인도 여기에 있고 하니까 요세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농수산업, 표고버섯 및 갑오스. 여러분 갑오스는 감귤류, 예. 우리나라 유자 비슷한 거 그런 거. 예.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수산물로는 전갱이, 고등어나 가자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해안하고도 조금 예, 비슷하네요. 예,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장흥군 같은 경우 표고버섯이 유명하고 또 그다음에 저 아래 이제 고금도라고 하는 지역 완도군에서는 유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농수산업이 있고 예. 공업은 그다음에 오이타 임해공업지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업지대가 있다. 예. 아무래도 그 바다에 면한 곳에 뭐 제철소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쉽겠죠. 예.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오이타현 또 나무 위키도 한번 볼까요? 예. 자, 보시면 예, 일본 규슈 동부에 위치했다. 이건 다 봤던 거고요. 그렇고 인구는 약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J리그의 축구 클럽 오이타 트리니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뛰었다고 하네요. 예. 이곳을 연고지로 한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치러진 10대 도시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황영조가 한국 마라톤 선수 최초로 2시간 10분의 벽을 깬 장소다. 여기 바로 이곳에서 열린 베프 오이타 마라톤이라는 그런 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황영조가 또 한국 마라톤 최초로 2분 10초를 깼다고 하네요. 이야, 참. 여러 가지 좀 한국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 닭 소비량이 많아서 가라아게 소비량. 가라, 우리 그, 가라아게 그러면은 뭐, 감, 저기, 닭 튀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소비량이 일본 1위다. 네. 그 다음에 가수 폴킴이 이곳에 리츠메이크한 아시아 태평양 대회에서 대학생을 했다. 한자로는 오이타라고 쓰는데, 다이브라고 잘못 읽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다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이타라고 해서. 만약에 다이브라고 잘못 읽게 되면은, 현의 명칭이 아니라 상당히 어지간이란 부사. 부사처럼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다이브 아시, 그러면, 아, 굉장히 덥네. 상당히 덥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읽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명이기 때문에, 음독, 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읽어야 된다. 훈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이타라고 해야 된다. 자, 그렇고요. 관광. 공항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바로 옆에 후쿠오카 공항이 있으니까 후쿠오카에서 내려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다른 교통편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베프와 유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 관광 도시가 있고, 한국의 관광객도 많이 가지만, 이게 후쿠오카에 내려서 가기 때문에 오이타현 소속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여행 카페에 가보면 오이타 비행기가 싸길래 끊어놨는데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라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베프 온천이 있는 곳이다. 예. 그래서 오이타행 비행기를 끊고 왔다면 렌터카를 필수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베프 시내 관광지가 죄다 산 중턱 위에 있다. 아까 전에 보면 굉장히 높은 산봉우리 많다고 했죠. 예. 버스 이용도 불편해서 버스 한번 타려고 하면은 시간만 버리는 비극이 발생하니까 렌트카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렌트카를 빌리면 더 좋은 게, 한국인만 있는 그런 관광,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약간 좀, 너무 알려진,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알려지고 정해진 장소, 그런 코스, 그런 게 아닌 더 어떤 뭐라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까지 갈 수 있잖아요. 렌트카 자기가 마음대로 가면 되니까. 현지인들만 가는 곳을 일정 짤 수 있으니까 더 좀 뭐라고 깊게 이 오이타현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요, 자 여러분 그 보면은 벳부에서 유후인으로 가는 고객길이 있는데 여기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는데 이놈 이니셜 D라고 하는 게 만화인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보면 꾸불꾸불하니 공도라 그러죠. 저기 그 서킷이 아니라 공도에서 그냥 실제로 그냥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뭐 밤에 막 자기네끼리 막 그렇게 막 경쟁하는 그런 카레 레이싱을 펼치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고객길 같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운전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코스를 자주 가나 보죠. 단 날씨가 궂은 날에는 안개 지옥을 맛보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60%가 한국인이다. 야, 그러니까 한국인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또 받아서 또 우리 노 저팬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이 감소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정치 이런 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출신 인물 이런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그 제가 이제 이 지리적 정보를 조금 알아봤는데 오이타현이 대충 어떤 곳인지. 어떤 산업과 어떤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세부적인 관광 정보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하게 되네요.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이타현의 관광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벌써, 온천을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야, 이게 참, 물 색깔도 예쁘고, 이런데 이제 가서 한번 목욕하고 나오면 피부가 뽀도독뽀독해지죠. 뽀도독뽀독 소리가 날 정도로 피부가 깨끗해지죠. 자 볼까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고원과 숲속의 모래밭과 진흙 온천이 숨어있는 오이타현은 심신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베프와 유후인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지옥 온천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증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뭐 유황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오이타 북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형인 구니사키 반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 사이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종교적 장소가 있다. 아, 그 다음에 구마모토 현과 맞붙어 있는 내륙 쪽에는 코코노에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그런 진귀한 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좌측 보면 놓치지 마세요. 여기 지금 TV 나와 있는데 효탄 온천이라는 곳은 가장 일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벳푸의 천연 온천수 열기로 삶은 달걀 맛보기. 그러니까 온센 다마구로 그러죠. 온천 계란. 예, 그래서 이렇게 반숙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유황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곳에서 삶기 때문에 좀더 맛이 좀 심오하고 되게 맛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인 코코노의 유메 오츠리 하시모, 그러니까 하시라고 할까, 그 다리 같은 것도 있고, 현수교가 아주 무슨 그 출렁다리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나무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수공예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별로 제일 유명한 곳 이렇게 쓰면 보면 여기 지금 벳푸와 유후인이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야, 보면 정말 노천에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있어서 수증기가 나오고 이러한 광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죠. 우리나라는 화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의 없는 지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슈 최고 온천 리조트에서 만나는 보글보글 거품이 나는 곳이다. 예, 그러면 산 지옥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유황 때문에 생긴 이런 뭐라 그럴까? 유황이 섞여 있는 이런 뭐 어떤 지형이라서 이렇게 유황이나 철이나 뭐 이런 거막 여러 미네랄이 막 섞여 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고 뭐 파란색도 나오고 막 그러죠. 굉장히 피부에 좋다. 뭐 이런 피부병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무슨 요양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후인과 벳푸는 최고의 온천 지역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얀색 우윳빛으로 나는 이러한 게 오이타현의 되게 유명한 온천 물의 색깔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꼭 한번 가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벳푸는 뭐 이렇게 여기 공항도 있고 오이타 공항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는데 될수 있으면 렌트카를 하시면 더 깊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옆에 보면 일본 온천이 온천만 잘돼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조경 같은 것도 잘돼 있거든요. 나무도 잘 이렇게 심어져 있고 하기 있기 때문에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 공예를 할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벳푸와 유후인 여기가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는 조금 내륙 쪽에 고코노에라고 하는 곳인데 보시면 굉장히 산이 경사가 급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볼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꽉 깎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이렇게 화산 같은 게 이렇게 급격히 흘러내려서 용암이 굳어서 생기는 그러한 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규슈에서 좀 고지대, 내륙에 있는 고지대 지역이고요. 도자기와 뭐산 늪지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좋아하시고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면 되게 감동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소 구주 국립공원의 일부라고 하고요. 규슈의 지붕이라고 돼 있어서 고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산맥과 고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주 그 높은 곳에 출렁다리 같은 게 있어서 스릴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 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산과 숲, 계곡, 그렇죠? 이런 데를 즐길 수 있다. 보면 이게 현수교인 것 같습니다. 오, 아찔하겠네요. 근데 보면 아래로 이렇게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펼쳐진 광경을 볼수 있네요. 그다음에 희귀한 동식물도 많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번이라고 돼 있는데, 스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그 람사르 습지가 있잖아요. 뭐 순천 같은데 순천만, 네, 이런 것처럼 그런 습지대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람사르 조약에 등재된 습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다. 여기 보면 습지에 지금 이렇게 다리가 돼 있네요. 네. 야, 그다음에
삿포로 맥주의 규슈 공장이 있답니다. 원래 삿포로 맥주가 저 홋카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규슈에 여기에도 지금 그런 박물관 같은 거, 규슈 공장인데 박물관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죠. 뭐 시음해 볼수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온타의 야기 도자기라고 해서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나고 합니다. 야, 참, 아, 여기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끝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그이 오이타현의 특산물을 한번 꼭 봐야 되겠죠? 또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현지 특산물을 보면요, 여기 역시 쇼주, 소주라고 그래서 증류주입니다. 대부분 뭐 고구마라든지 뭐 쌀도 가끔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이제 높은 도수의 그 쇼주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도 오이타 쇼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재료는 여기는 보리라고 하네요. 예, 저 옆에 현들 대부분의 현들은 고구마인데 여기는 예, 가고시마 같은 데는 고구마로 만들죠 쇼츠를. 근데 여기는 보리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또 특산물 갑오수, 갑오수라고 하는 거 이거 유자와 비슷한 감귤류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자 상큼하잖아요. 유자에 그 유자로 뭐 유즈코쇼 같은 거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향신료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사시미 같은 거 먹을 때뭐 닭고기 먹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유자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일본에서는 감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재료 중에 하나, 뭐, 폰즈라고 해서, 즙을 짜가지고 간장하고 섞어서 만드는 그런 폰즈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거 유명하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폰즈라고 하는 게, 식초 간장, 뭐, 그다음에 갑오수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데, 여기 아마 특산품으로 그런 거, 팔겠죠? 그럼 그런 거 하나 사오시면은 또 집에서도 이 오이타의 갑옷을 즐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즈코쇼라고 그래서 이거는 유자 껍질과 고추, 소금으로 만들어서 상쾌하면서 매콤한 맛이 나는 양념이다. 여러분 이거 유즈코쇼도 좀 느끼한 거를 이거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이 그냥 일변하면서 굉장히 깊은 또 그런 뭐라 그럴까 맛이 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유즈코쇼 같은 거는 부피도 작잖아요. 아마 그 양념 기념품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팔 겁니다. 양념 딱 이렇게 해서 병에 조금 아주 작은 병에 들어있지만 그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사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부에는 또 대나무 공예품도 많고 마치 우리나라 담양처럼 그죠? 그다음에 온타 그릇이라고 해서 18세기에 오이타현에서 개발된 도자기 양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타 지방 사람은 크고 작은 주전자와 병, 잔 그릇 같은 거 접시, 실용적인 물품을 엄격하게 전통적인 방식과 재료만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기념품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또 아주 뭐라 그러지? 그 센스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특산물들이 많이 있네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이타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규슈는 다 끝났네요. 규슈의 7개 현을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코쿠라고 하는 이제 규슈 옆에 있는 일본에 4개의 섬이 있는데, 4대 섬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작죠. 가장 남쪽에 있는 시코쿠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